코비, 부수와 관련된 낱말의 예를 들면 콧속에 염증이 비염이야 할 때 코비, 염증이 비염이야 할 때 코비, 비염 할 때 코비. 코 속에 점막에 생기는 염증이 비염이야 할 때 코비, 부수가 들어있고 귀코목구멍 기관식도 치료는 이비인후과에서 하지 할 때 코비, 이비인후과에서 하지 할 때 코비, 이비인후과 할 때 코비. 귀, 코, 목구멍, 기관, 식도의 치료는 이비인후과에서 하지 할 때 코비, 부수가 들어있으며 눈, 코, 입, 귀 등을 중심으로 본 얼굴의 생김새가 이목구비라고 해 할 때 코비, 얼굴의 생김새를 이목구비라고 해 할 때 코비, 이목구비 할 때 코비. 귀, 눈, 입, 코 등을 중심으로 본 얼굴의 생김새를 이목구비라고 해 할 때 코비, 부수가 들어있습니다. 스스로 밭에서 두 손 받들어 콧대를 세워 코비, 스스로 밭에서 두 손 받들어 콧대를 세워 코비, 스스로 밭에서 두 손 받들어 콧대를 세워 코비. 208번째 코비라고 하는 부수입니다. 획수는 14획순이 되군요. 이 코비라고 하는 부수를 만드는 글자가 세 글자가 있는데요. 스스로 할 때 스스로 자 또는 자기 자 그러죠. 밭에서 그럴 때 밭전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두 손 받들어 그럴 때 두 손 받들 공 또는 맞잡을 공. 이 각자의 부수들은 다 배웠던 겁니다. 132번째 부수 익힐 때 스스로 자 자기 자자 배웠었고요. 102번째 부수 공부할 때 밭전자 배웠댔습니다. 또 쉬운 5번째 부수 공부할 때 두 손 받들 공, 맞잡을 공 부수도 익혀댔습니다. 매번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우선 우리말과 한자의 기본 획수 9자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기본 획수 9자와 변형 글자, 아 그거 다 모두 합해봤자 33자밖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214자 부수도 제대로 못 익히고 한자 그냥 얼렁뚱땅 익히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모든 한자를 익히려면은 우리말에 기역, 니은, 디귿, 니얼, 아야, 어여처럼 기본 부수 214자를 익혀야 되는데 그것도 못 익히고서 바로 한자 공부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이렇게 한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필이 약까지 부수 공부를 철저히 정복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지도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말이죠.
제발 그 아하라 사이트나 또는 아하라 채널 또는 유튜브 이런 데 가서 재생 목록에 맨 위에 보시면 검색이 있어요. 그 검색에다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밭전이다 그러면 밭전을 치세요. 그러면 바로 제가 강의한 영상 부분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 부분들을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코비라고 하는 208번째 부수는요, 스스로 그럴 때 스스로 자자와 밭에서 그럴 때 밭전자, 그리고 두 손 받들어 그럴 때 두 손 받들 공, 이 세 개의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코비를 이룬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코비자는 일종의 형성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육서법 자세히 공부하면서 형성자라고 하는 게 뭐였느냐? 두 개나 또는 그 이상의 상형자라고 그러죠. 가장 기본이 되는 모양을 본뜬 상형자를 이용해가지고 한 글자는 소리를 내게 하는 그걸 보고 성부라고 그래요. 성부, 소리성자. 또 한 글자는 의무부 그래요. 그런 형태부 또는 의미부, 그래서 형부 또는 의부라고 하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소리가 나는 부분과 뜻을 이루고 있는 이것들 두 개를 형성하게 해가지고 그것들을 만들게 하는 글자가 바로 이 육서 중에서 형성자입니다. 그리고 한자의 80% 이상은 모두 다 이 형성자예요. 한 글자는 성부다 해서 소리부, 한 글자는 의미부다 그래서 형부 또는 의부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소리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글자가 한자의 80%를 차지한다. 그러면 스스로 자자와 줄 비자로 이루어진 형성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줄비자라고 하는 건 많이, 즉 흔하게 쓰이지 않을 뿐더러 이 줄비는 원래는요, 밭전 줄비에 있는 위에 있는 이게 밭전이 아니라 원래는 귀신머리 불이라고 그래요. 귀신머리 불, 귀신머리 비라고도 합니다만은, 아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거 귀신머리 불자, 귀신머리 비자를 갖다 안 써버리고 밭전자를 씁니다. 또 그 밑에 보십시오. 그 밑에 줄 비자라고 하는 밑에 글자가 원래는 책상 기라고 그러죠. 그 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귀신머리 불이나 귀신머리 비, 책상 기나 그 기는 별로 많이 안 쓰입니다. 즉 스스로 자자와 줄비자의 합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익히고 있는 코비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코를 의미하는 요 글자는 스스로 자자, 자기 자자, 코를 본따 가지고 만들어 상형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자자는 그런대로 이해한다고 봐요. 코를 갖다 의미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이렇게 해서 코 비자를 쓰는, 맨 먼저 쓰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고요. 그런데 이 스스로 자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줄 비자라고 하는 말은 귀신머리 불, 책상기, 이거 흔하게 쓰지도 않는 말들을 억지로 붙이지 말고 그게 변화가 되고 변형이 돼가지고 코 비자는요, 한마디로 스스로 자자와 밭전자, 두 손 받들 공자가 합쳐진 형성자라고 봐야 합니다. 무슨 뭐 강의자전이나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철저히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현재 바로 코비자를 보면 이게 스스로 자자이고 밭전자이고 두 손 받들 공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익히시라 하는 거예요. 39년 동안 여러 많은 학생들에게 코비자 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여러 많은 한자들이 강의 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일일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아니 그건 상당히 좀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을 빼놓고서는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눈으로 봐가지고 그 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글자인가 그것도 별로 쓰이지도 않고 하는 것은 좀 차치하고 흔하게 쓰이고 있는 그와 같은 한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코비자가 스스로 자자, 밭전자, 그리고 두 손 밭돌 공자와 합쳐진 글자다. 아, 그렇게 읽으면 되는 것이지. 말 그냥 말이야. 훨씬 오래전 얘기나 해야 되고 말이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아무튼요, 이 코비자는 그런 어떤 복잡다단한 그와 같은 글자들로부터서 이루어졌다 하는 정도로만 이야기만 듣고, 왜 스스로 자자와 줄비자가 서로 함께 이루어진 형성자다 이렇게만 이해만 하시고, 그 줄비자가 귀신머리 불자와 책상기자를 또 합친 글자로 엄청 복잡하게 시작합니다. 지금의 코비자는 스스로 자자하고 밭전자하고 두손 밭돌 공자가 합쳐진 글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이거는 형성자예요. 소리 부와 음이 부로 나누어진 형성자라고요. 코비자 뿐만이 아니라 약 80%의 한자가 모두가 다 이렇게 성부, 의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형성자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까지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밭에서 두 손 받들어 콧대를 세워 코비. 제가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읊어드리는 것은 코비자를 이루고 있는 스스로 자, 밭전, 두 손 받들 공을 순서대로 천천히 생각하면서 전체 장면을 느끼라 해서 읊어드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8번째 코비의 획순, 필순, 쓰는 순서가 위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번 이야기합니다만 이 코비의 14획이 되는 획순을 익히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코비를 이루고 있는 스스로 자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비를 이루고 있는 밭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비를 만들고 있는 두 손 밭들 공자는 하나, 둘, 셋. 그것을 이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비라는 획순 전체를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비를 이루고 있는 스스로 자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걸 연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코비를 이루고 있는 밭전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코비를 만들고 있는 두 손 밭들 공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라 해서 획순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는 숨쉬는 것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타내는 부수글자 코비. 코비, the radical letter meaning the nose is breathing. 코는 공기를 마시는 받침대 역할을 뜻하니까 그런 말을 뜻하는 형성 글자 코비. 코비, the letter meaning that the nose acts as a pedestal for breathing air. 지금부터의 보충학습은 아하, 알아, 한자 학습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기본 획수 9자를 제대로 익히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제공한 것입니다. 다음 한자에 들어있는 빨간색 글자는 어떤 글자일까요? 11초 안에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피나리자가 눈화장을 스스로 해 스스로 자 피나리자가 눈화장을 스스로 해 스스로 자 피나리자가 눈화장을 스스로 해 스스로 자 예, 132번째 익혔던 스스로 자 또는 자기 자 그렇게 얘기하지요. 삐나리자 여기서는 짧은 삐침입니다. 짧은 삐침 삐침에는 기본 액수 9개 중에 삐침이 있습니다. 그죠? 삐나리자 위에 그림 보시면 머리가 삐쳤죠? 예, 삐나리자가 근데 이때는 짧은 삐침이에요. 삐침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짧은 삐침과 긴 삐침과 그 다음에 곧은 삐침. 이 곧은 삐침은 일자처럼 내려가다가 살짝 삐쳐 있는 거. 예, 그건 뭐 언제 할 때 이따가 보충학습할 때 아마 설명이 될 겁니다만은 그것 여러분들이 아, 삐침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만 한번 변형 글자까지 생각해 주십시오. 눈 화장을 그랬어요. 눈 목자이지요. 눈 목자. 자 이렇게 스스로 자자 자기 자자는 짧은 삐침과 눈 목을 합해서 스스로 자 자기 자가 된 겁니다. 132번째 스스로 자 자기 자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짧은 글을 짓듯이 전체 장면을 느끼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장면 느끼세요. 삐나리자가요 화장을 하고 있는데 그 눈 화장을 스스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장면을 느끼면서 스스로 자자를 연상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다음 한자에 들어있는 빨간색 글자는 어떤 글자일까요? 11초 안에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멀고 먼 데에 흙이 많은 밭이 있어 밭은 멀고 먼 데에 흙이 많은 밭이 있어 밭은 멀고 먼 데에 흙이 많은 밭이 있어 밭은 멀고 먼 그랬네요. 뭐예요? 멀경 몸이죠. 13번째 우리가 부수 익힐 때 멀경 몸, 비일경, 경계경 익혔댔습니다. 그래서 흙이 많은 그랬어요. 흙토입니다. 멀경 몸과 흙토를 합친 글자가 102번째 익혔던 밭전이라고 하는 부수 글자이지요. 멀고 먼 데에 흙이 많은 밭이 있어 밭전 이렇게 음률을 붙이는 것은 전체 장면을 연상하라 해서 짧은 글을 읽듯이 멀고 먼 데 하면서 멀경 몸 흙이 많은 흙토 두 개의 글자를 합쳐서 102번째 밭전 부수를 익혔습니다. 다음 한자에 들어있는 빨간색 글자는 어떤 글자일까요? 11초 안에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한 비나리자를 뚫어 두손 받들공 한 비나리자를 뚫어 맞잡을 공 한 비나리자를 뚫어 맞잡을 공
미나리자를 뚫어 두 손 받들 공 맞잡을 공 한 그랬어요. 한일이지요. 쉬운 다섯 번째 두 손 받들 공 맞잡을 공 보수 익힐 때 익혔댔습니다. 비나리자를 그랬어요. 비친 별입니다. 뚫어 그랬네요. 뚫을 권이에요. 이렇게 두 손 받들 공 맞잡을 공 그것이 쉬운 다섯 번째 부수라고 그래서 그것만 계속 무슨 서예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서예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써가는 획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 선생님도 작품 활동을 하는데 나무에다가 조각하는 걸 좋아하고 나무에다가 버닝아트로 인두화를 그려가지고 거의 한 2000점이 넘는데 정례원 미술관에 전시도 하고 그럽니다. 조금 전문적인 한문이나 한자 2000자 이상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친구들 같으면 자연스럽게 획순 필순도 익힙니다만 그 두 손 받들 공 맞잡을 공 그거 자체를 어거지로 익힐 게 아니라 두 손 받들 공 맞잡을 공을 이루고 있는 한일, 삐친 별, 뚫을 곤 적어도 기본적인 이와 같은 획수만큼은 여러분들이 익혀두는 것이 또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비나리자를 뚫어 두 손 받들 공 한은 한일이에요. 비나리자는 삐친 별이에요. 뚫어는 뚫을 권입니다. 이렇게 두 손 받들 공 맞잡을 공은 한일과 삐친 별과 뚫을 권을 합쳐서 두 손 받들 공 맞잡을 공이 된 거다 해서 음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가락을 넣어서 읊어드리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익히고 있는 우리말과 아홉자 획수만으로 모든 한자를 재밌고 쉬우며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아하라 한자 학습법을 A4 용지로 프린트해서 쓰면서 익히도록 저작해 놓은 HWP 파일을 저희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추첨해서 무료로 보내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등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